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들어보셨죠? 해외 유명 온라인몰의 제품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할인 행사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장터 상생 세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라장터 상생 세일은요, 조달청이 주관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할인 상품 기획전입니다. 조달 기업에는 판로를 지원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에는 신속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조달 물품 할인 특가 행사인데요. 이번 나라장터 상생 세일에서는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조달청에서 계약한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달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의 엄청난 행사입니다. 자, 그럼 언제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액정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은 물론이고요. 의자와 책상과 같은 가구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접속을 하시면 상생 세일 배너가 보입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상품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지금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데 나는 제품을 직접 보고 비교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할인 제품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일반 국민 또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즘 물가 정말 비싸죠? 이럴 때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도와줄 좋은 할인 정보가 절실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상생 세일, 봄날의 햇살같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